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참 많은 수많은 동영상을 띄우면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단이 뿌리는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인지 좋은 정보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런 것에 노출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신천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다닌다는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신천지 성도라는 거 정말 말하기가 부끄럽고 내가 이런 곳에 여태까지 몸을 담았었구나 생각하면서 모두 그곳에서 다 탈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에게 문자를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분이고 보내는 그 대상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을 한중사랑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단에 한번 미혹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절절히 느껴집니다. 어떤 걸 보내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보면은 동영상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더라고요. 코로나19 딱 이제 하살피하고 더 무서운 것이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섬찟하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예언으로 본 미래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데 끌려요. 야 정말 성경에서 어떤 걸 예언하고 있을까? 살짝 끌리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이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 여러분들 위급한 때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로 공부하러 오세요. 뭐 바이블 컬리지라는데 이게 이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적절한 말을 잘 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든지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그래서 종말이다. 종말의 때가 왔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기가 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 저도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이단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쓰는 그 단어가 사람을 끌고 가는 방향이 달라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그들이 쓰더라고요. 성경에도 깨어 기도하라 하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데 왜 무섭습니까? 깨어 기도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정상적인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이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사실은 종말이 오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종말이 옵니다.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단어를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무서움과 불안을 이렇게 조성하려는 그들의 이단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인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이제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자. 그럼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무서울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의지할 사람 찾아, 엄마 찾아가지고 막 무서움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유발시켜서 우리 공부하러 와라. 가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저기 문자에 보시면은 이런 문자, 긴급 문자 막 이런 거 하면서 빨리 몇 시간 안으로 몇 통을 보내라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왜 급합니까? 그게 뭔데요? 근데 이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또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우한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는데 그것도 신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존재가 아직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뉴스를 보느라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동영상과 소식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런 것에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시간에 동영상을 보시고 뭐 외부 소식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다 이러면은 사실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번성하고 하루 이틀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보일 정도로 불행한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 BC 722년이죠. 그 후에 아수르의 세력이 좀 약해졌을 때 BC 627년경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전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기는 하지만 심판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또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에게는 멸망이 아니오 생명이요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 심판을 그 또한 사랑의 채찍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숨어져 있고요. 또 그냥 이스라엘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미래에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바벨론의 2차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가 오늘 읽은 29장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은 공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그런 대상이지만 또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하고 패역함과 타락함으로 세상을 쫓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생각을 알면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재앙이지만 이것은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미래가 희망을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기를 부탁하고 있네요. 자, 2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천지가 접근을 하는지요. 정말 다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성경만 중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실체가 버젓이 드러나는데도 문자를 보냅니다. 완전히 세뇌당한 그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보내준 문자를 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자가 안 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모님 잘 계시죠? 요즘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부동한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들을수록 믿음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카톡으로 올라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다고 합니다.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낳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내는 이것을 받는 사람이 교회 성도인가 알면서 딴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라. 너무 좋다. 힘이 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 한번 싹 가지면 완전히 엮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자에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한중사랑길을 다니는데 딴 데 설교를 들으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다. 도둑질하러 오는 예,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를 여러분들 받으시면 교회에다가 바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끌려가는 억울한 영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내 혼자만 안 가면 되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안 가죠. 나는 안 가지만 그 사람 그냥 두면 온 교회에 손을 버리면서 완전히 연약한 성도들을 어머 거기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70년 후에 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니 그동안에는 그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안정하고 번식하라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 너희들 거기서 금방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대항하고 그 바벨론과는 바벨론을 적대시하면서 살고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부추기는데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번식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자기 자입니까? 타입니까? 타이죠? 예. 그렇게 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죠? 전 이걸 보면서 우리 한민족의 이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100년 전에 예, 조선 땅에서 중국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이반 타이반이죠. 경제를 쫓아서 혹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중국으로 너무나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의 대이동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근래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80만 명이고 뭐 국적을 얻었거나 일반 귀화를 하신 분들은 한 20만 명도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의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200만 명 정도 되죠? 거기서의 절반 정도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대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어쩌다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관할하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죠? 우리는 한국에서 살 때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돈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한국의 전염병이 소멸돼야지 우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불편해요. 우리의 모든 게 상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에게 속해서 돈을 받고 있는 고용, 피고용인이다 보니까, 예. 그, 지난번에 루이스 그 신학자도 그랬죠. 자기는 이렇게 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싫어한다. 권위를 증오한다. 그러니까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가 안 간다는 거죠. 좋은 눈길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밉다는 거잖아요. 증오한대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 있어요. 자, 우리는 한국에서 예, 남을 고용하는 처지가 아니라 고용된 자들로서 우리를 고용하는 한국 사회에 막 크게 썩 뭐 예, 좀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성업이 편해야 우리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다시 생각하면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자리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한국이란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읍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느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예. 참 이러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의 대연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자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개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비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재앙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재앙이 재앙이 아니래요. 이 재앙이 평안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나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은 재앙인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불편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많이 살았죠. 많이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아들이 사망하고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꿈만 같은 아득한 이런 어려움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곧 축복이라 그것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난 지금은 아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복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구나. 살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인지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알게 되었기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구나. 그래서 이제야 이 성경 말씀이 절절히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눈이 아플 때는 절망이죠. 장님이 될 수 있다는데 어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걱정이 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안 보이면 보지 말지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가지 뭐. 평안해요. 예.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희망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재앙이 평안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재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건 사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자 하는 건지 우리에게 멸망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건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절절한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14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 돌아오게 한다고. 예,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한 예레미야가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0년 후에. 그 역사적으로 예, 인정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태풍 가운데 태풍이 바닷속을 청소한대. 태풍이 한번
불면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든 오염이 다시 올라와서 그 바다가 깨끗하게 된대요. 태풍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죠.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청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과 쾌락을 줬던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고,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우리 일상을 지금 멈추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잠잠하게 잠깐 멈춰가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때 주님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 바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시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 모여서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일상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일상까지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욕심 많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통한, 이 재앙을 통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희망과 미래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섭고 두려워요? 뭐 코로나19, 그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을 현혹하고 얼마나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현혹하는 나쁜 건지 여러분들 똑바로 뜨고 기억하시고 물리치고,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 저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것.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됩니까? 불안합니까?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하죠? 희망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